안녕하세요. 융합정자공학부 최서영입니다. 지금부터 수학 기말과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먼저 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리고 적분의 종류, 마지막으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이란 일정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또는 그 넓이를 구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을 하면 그 주어진 함수가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적분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 이 기호는 포도주를 담는 통이 배가 부족한 모양이라 담는 포도주의 높이와 양이 비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포도주 통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케플러가 포도주 통을 무수히 많은 얇은 원기둥으로 자른 후 원기둥들의 부피를 더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은 합을 의미하는 Domitorius의 머리 글자인 S를 길게 늘린 모양이라고 합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는 책의 저자 오스카 페르난데스는 변하는 모든 것에 미분이 있고 더하는 모든 것에는 적분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미분은 변화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이므로 계산 방법이 반대입니다.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미분과 역분은 반대의 연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하고, 즉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미분하여서 fx가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적분은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표측 따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기타 적분의 종류는 리만 적분 등등 여러 가지 적분이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미적분학의 기본 종류 1의 증명과 미적분학의 기본 종류 2의 증명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 중 첫 번째 정리를 말합니다. 이 정리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간다. 그래서 함수 f는 주어진 공간에서 연속이므로 아래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공리 2에서는 보면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 중두 번째 정리를 말하고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은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하는데 fx는 gx 플러스 c가 성립하고 함수 라지 f, 라지 g 모두 a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의 예로 먼저 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을 예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중 코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을 예시이고요. 다음은 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의 예시이고 다음으로 코시컨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탄젠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의 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기말 과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6주간 배운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발표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융합전자공학부 최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